네, 그만큼 아마 쿠드로우 선수도 정경석 선수의 2세트 경기를 보고 아마 긴장이 됐을 텐데요. 3세트는 쿠드로우 선수의 촉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3세트는 또 2세트에서 살짝 충격을 받은 쿠드로우 선수의 엄청난 또 반격이 한번 또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브레이크 타임 이후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자분하게 경기를 이번 3세트를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고 돌리기 아 멋있네요. 네. 이런 지금 이 공격하는 과정이 깔끔해요. 역시 쿠드로우 선수. 끝까지 회전력을 전달하는 과정. 그만큼 많은 두께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 자연스럽게 회전력 전달 이적구 잘 찾아갔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네.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약간 한번 수비적인 부분 많이 전달한 자, 너무 멀었네요. 정경섭 선수 이번 3세트 1이닝 시작합니다. 2세트에 좋았던 그 느낌을 자, 이번 첫 이닝에 어느 정도 전달을 할지. 뱅크샷. 자, 와. 들어갔어요. 자, 뭔가 흐름이 만만치 않은데요? 중계하면서 또 이 2세트를 가져가면서 3세트에 이렇게 계속 전개되는 과정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네. 조금만 더 집중 잘해준다면은, 자, 여기서 좀 회전이 밀린 것 같은데요. 네. 밀렸어요. 아. 2대2 동점만을 만드는 정경섭 선수였습니다. 원쿠션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내 스트로크를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그 과정에서 살짝 헷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쿠드로우의 뱅크샷. 아 좋아요. 네, 부드럽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쿠드로우 선수의 장점이 이렇게 상대 선수가 조금만 핀트만 있으면은 또 그 세트를 완벽하게 또 제압을 합니다. 자, 끝까지 회전력 전달했지만은 마지막에 회전력이 중요해요. 마지막 회전력 살아 있었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쉬운 듯 보이지만은 잘 쳤어요. 와 빙글빙글 돌아가네요. 이렇게 회전을 많이 주더라도 약 3분의 2 두께를 맞춰내야만이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모든 게 순리대로 이번 3세트는 잘 흐르고 있습니다. 약간은 조절 들어갔어요. 당점과 그리고 두께에서 네, 그래서 잘 뺏고 득점으로 마무리합니다. 4연속 득점. 이게 바로 쿠드로우의 다득점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살짝 컨트롤 들어간 빗개치기 길게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야, 여지없이 들어가면서 5연속 득점 침착하게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당구 배운 지 얼마 안 된 김선신 캐스터도 감탄하는 공격이죠. 자,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옆돌리기예요. 네. 이 배치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배치예요.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아. 주문이 내 수구의 회전력, 그리고 일적구 두께, 그리고 속도에서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합이 맞아야만이 득점이 되는 과정인데, 자. 역시 쿠드롱도 조금 어려운 배치에서는 이런 작은 실수 나올 수 있습니다. 네. 7대2의 스코어에서 정경섭 선수의 2이닝 출발.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부드러운 성공했어요. 뱅크샷 부드럽게. 야! 아, 4-1로! 이렇게 되면 또 이번 3세트를 또 아, 쿠드롱에게 완벽하게 또 주도권을 잡힐 수밖에 없어요. 네. 살짝 찍어치는 과정에서 스커트가 일어났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주도권은 쿠드롱 선수에게 갔는데요. 옆돌리기 성공시킵니다. 네. 자, 이제는 절반 점수를 넘긴 8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쿠드롱. 살짝 넓은 두께. 네. 정확합니다. 2연속 득점 9대2. 쿠드롱 선수의 강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가 약한 모습 보이면은 정말 따끔하게 혼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만큼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될 정경섭 선수예요. 여기서? 아. 자, 쉽게 못 들어가요. 네. 내 수구의 속도가 약했기 때문에, 자, 혹시 코너에 들어가도 조금 더, 자, 길게 늘어질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역시 코너의 깊이는 상당합니다. 네. 장쿠션을 맞춰야 되는데 힘들어가면 어려워요. 자, 한 번에 행운이 또 오나요? 네. 또 와요? 어? 오나요? 또 오나요? 아.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키스가 또 계속 전개된다면 얼마나 당구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아, 두께에서 살짝 얇은 두께가 성립되면서 실수하고 말았는데 자연스럽게. 아. 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네. 10대2. 아무리 일적구 장쿠션에 붙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두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속도만 맞춘다면 득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한 쿠드롱이었습니다. 장단 장으로 가는 되돌리기도 괜찮은데 길게 갔어요. 조금은 위험한 지금 접전인데 자.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두께. 자, 장단 장으로 되돌리기 한번 갈 수 있었는데 키스 때문에 길게 포쿠션을 못 쳐요. 그만큼 두께에 자신 있었던 쿠드롱 선수 조금 실수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네, 정경수 선수도 1점 추가하면서 10대3의 스코어 만듭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는 7점 차이 나지만은 2세트에서 두 번의 이닝에 10점을 만든 경험이 있거든요. 네, 득점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적구가 정면으로 맞는다는 것은 이제는 조금
조금 더 안정감을 다시 회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하게 갔을 때 이적구 이렇게 정면으로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모든 이 느낌이 다시 또 살아난 그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뒷겨치기. 자, 회전력이 조금만 많이 전달되나요? 아, 좋네요. 3연속 득점. 다시 천천히 따라 붙습니다. 자, 이런 빗겨치기 길게를 정경섭 선수는 과감하게 강하게 가요. 보편적으로 선수들이 수비를 하기 위해서 빨간 공이 이적구일 때는 자, 힘 조절을 많이 하는데 평소에 연습이 잘 돼 있는 정경섭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빗겨치기. 자, 타이밍. 네. 4연속 득점 10대6. 자, 슬슬 경기가 재밌어지고 중계도 집중이 됩니다. 지금. 네. 타이밍도 좋았고 그리고 일적구 두께도 좋았고요. 조금은 얇은 두께 그리고 내 공이 빨리 3쿠션으로 돌아와야 돼요. 뚫리기. 자연스럽게 이적구 찾아갑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여기서 5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10대7 정경섭 선수가 석점 차까지 따라 붙습니다. 2점 정도만 더 득점하면 또 후드롱 선수 땀이 흘려요. 자, 놓쳤어요. 끌림은 놓친 거예요. 이 네. 부분은 강하게 친 건 좋은데 일적구 두께는 많은 두께를 맞춰갈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얇은 두께. 자, 살짝 더 끌림을 전달했어야 되는데 컨트롤을 하려는 거예요. 뭔가 조절할 때 그 느낌, 즉 글립에서 내 수분을 터치하는 순간에 놓쳤어요. 글립을. 자, 또 혼나야죠. 이렇게 또 바깥을 빼고 나면은 바로바로 응징하고 있는 쿠드롱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쿠드롱 선수하고 경기할 때는 더 미세한 실수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섬세함을 한번 보여줄 필요 있는 마음으로. 자, 엄청납니다. 야, 2연속 득점 12대7을 만듭니다. 일적구가 단쿠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 조금은 까다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배치인데 너무나도 편안하게 들어가요. 자, 키스가 있어요. 네. 두께 설정 잘해야 됩니다. 자세로 풀었다. 다시 자,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엎돌리기로 갈 것 같은데. 네. 자, 여계전을 사용해요. 여계전을. 여계전! 야, 정상적인 두께. 완벽하지만은, 자, 1, 2, 3 쿠션까지 전개되는 과정에서 회전력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2 쿠션에서 여계전을 잘 활용한 옆돌리기. 역시 3 쿠션은 여계전을 사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조금은 없다 하는 배치에서 살짝 변칙 기술이 나옵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약 반 팁에 여계전을 사용해서 많은 두께. 세트포인트에 도착하는 쿠드롱 선수. 이제는 다시 얼굴이 하얘졌죠. 네. 안정감을 찾은 거예요. 다시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3세트 가져오기까지 딱 한 잔만을 남겨둔 상태. 완벽함을 조금 이물질을 완벽하게 다 정리했어요. 네. 테이블을 정리를 했는데도 쿠드롱 선수가 또 한 번 집어냈습니다. 네. 자, 다른 생각 없을 거예요. 빨간 공 왼쪽 면을 최대한 얇은 두께로 부드럽게 진입하면은 큰 무리 없이 정리됐어요. 네. 네. 이렇게 쿠드롱 선수가 3세트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다시 살짝 안정감을 찾으면서 두 번의 하이런. 자, 마지막 이닝에 5점, 그리고 2이닝에 또 5점. 자, 너무 깔끔한 공격력을 보여줬던 3세트였죠. 네, 네. 참 깔끔하고도 침착했던 쿠드롱 선수의 이번 3세트였는데요. 자, 4세트는 또 정경섭 선수의 호구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이렇게 세트 스코어 2대1로 쿠드롱 선수가 한 세트 더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